경기를 풀어나가는 데는 좋은 연결이 되고요. 어? 자, 왼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발 날카로운 걸 넘기죠. 슛골! 전반 5분에 터졌습니다. 아, 5분. 축구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나는 시간대가 5분 때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측면에서 연결이 참 환상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구명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완전히 파고들어가면서 골키퍼하고 수비 중간에다 갖다 볼을 기가 막히게 놔줬거든요. 네네. 이곳은 골키퍼도 나올 수도 없고, 네, 고명진 선수의 그 기가 막힌 측면에서의 연결. 그것이 수비는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대안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역시 그 매같이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짓는 대안 14골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안 짓고 대안 오른쪽으로 공을 돌립니다. 오른쪽에서 자, 왼발 크로스 대안 헤딩! 골입니다. 환상적인 백헤딩. 와, 이진호 선수의 어시스트도 좋았지만요. 대한 선수 이제 그 볼의 감각이 발로 머리로 네. 아주 익을 때를 익었네요. 그렇습니다. 15번째 골을 시즌 터뜨리는 대안입니다. 연속 3경기 두 골을 몰아치고 있는 대안. 이렇게 되면 오늘 해트트릭도 좀 가능성이 있어지는데요. 대안 완전히 미쳤어요. 네. 골 감각이 무르익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봐도 굉장히 그 불안전한 자세에서의 슈팅이었는데요. 와, 네. 저렇게 들어갈 수도 있군요, 공이. 아, 그렇죠. 왜냐면 백헤딩에 대해서는 그 골키퍼가 전혀 볼에 오는 방향을 예측을 못하는 장면으로 오기 때문에 골키퍼가 볼의 방향을 놓쳤죠. 자, 뒤로 현영민이 빠져나갑니다. 몰리나. 늦어요. 자, 왼발로 찔러줍니다. 자, 좋은 기회. 자, 슛! 몰리나, 예, 몰리나의 모처럼 그 칼패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우선 몰리나 참 한 건 해주셨네요. 대안 쪽으로 이제 수비가 두 명이 지금 몰렸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최정원 선수 수비가 막 손으로 잡았어요. 이건 다 잡고 도저히 지금 빠르기를 수비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스크린 들어갔을 때는 페널티킥 최정원이 들어가면은 공명들이 찔러주고 이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몰리나. 주고 들어갑니다. 몰리나 가슴 컨트롤. 자, 수비 넘어집니다. 자, 대안 오른쪽에서 주고 다시 들어가고 대안 한번 접고 대안 한번 접고 다시 뒤로 슛! 몰리나가 해결했어요. 몰리나 드디어 터졌습니다. 몰리나. 아, 얼마나 알아주는 몰리나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몰리나의 골입니까? 네. 그렇지만요, 몰리나가 골 넣은 것도 잘했지만 역시 대안 선수예요. 그렇죠. 대안이 본인이 해트트릭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네네. 몰리나한테 그 동료식을 상대 그 부진한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대안 선수가 양보를 했어요, 한 골을. 그렇죠. 골도 소소하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같은 골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왼발 본인의 그 제대로 왼발 그 아웃프런트에 걸렸고요. 대안이 한번 흔들고 패스하면 수비진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슈팅하는 척하면서 볼을 치니까 네. 수비로서는 슈팅하는 대안 선수를 막기 위해서 결국 몸을 한쪽으로 중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수술했던 부위에 물이 차면은요. 네. 또 오랜 기간의 회복이 필요해요. 자, 주앙 파울로 오른쪽에서 돌파해 들어갑니다. 아디 뒤쪽에서 태클. 딱 슛. 아, 첫 골을 허용하는 앱서울입니다. 네, 오히려 태클한 것이 어시스트가 됐어요. 김동섭 선수한테. 네, 김동섭에게 첫 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목표가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였지만은 아, 여기서 오히려 태클이 들어간 것이 주앙 파울로 발맞았으면 옵사이드거든요. 네. 네.